가지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 많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질 개선을 안 하면 부동산 버블은 지속 불가능해. 눈에 보이는 그 장기적인 문제점을 미리 땡겨서 불황을 감내하면서 난 이렇게 갈 거야.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끝이 어떻게 됐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부작용이 네. 있는지를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 현지 분들과 얘기 좀 한 거는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어요? 네, 상하이 잠깐 다녀왔고요. 네. 작년 5월 달에 갔다 오고 이제 이번에 또 똑같이 이제 상하이 쪽에 이제 금융권 기관 인사들 좀 만나고 왔고요. 사실 현재 계신 분들이 지금 중국 불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더 체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 뭐 저도 이제 주식을 보고 있고 이제 현재 운용사 매니저들이나 또 고액자산과 만나는 은행 PB들, 또 애널리스트들, 뭐 중국 기업들을 주로 만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적인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더 업데이트를 하고 왔고 뭐 예상들 하시겠지만 혹시나 했지만 뭐 여전히 역시나 좀 안 좋은 상황은 맞고요. 대신 어떤 게 더 나쁘고 또 국내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관심도 많이 떨어지시긴 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지금 중국의 뭐 생산이나 제조업 위주의 전략이 내수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리스크로만 저희한테 작용을 하니까요. 내년에 좀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좀 특별히 부동산 전문가를 한 그래도 한 5명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소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피드백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지금 거의 뭐 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중국의 GDP를 보거나 또는 중국의 생산을 해가지고 뭐 알리가 됐든 테무가 됐든 열심히 외부에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수에 필요한 돈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금리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왜 내수가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가장 하나 이유를 꼽으면 그게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만나신 분들이 그쪽이라 그럴 수 있는데 가계의 변심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돈을 그래도 쓸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가계인 것 같은데요. 네. 지적하신 대로 돈이 없진 않고 금리도 계속 신나게 내렸고 디플레이션 압력 얘기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가계가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가 깨진 부분이 저는 1차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적으로 근원은 돈을 써줘야 될 가계가 전혀 쓰지 않는다는 문제가 결론이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은 뭐 제가 몇 년째 뭐 희망 섞인 예상과 함께 뭐 예상을 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에 그 근저의 원인은 제가 간 상해나 이쪽의 대도시는 당연히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물론 이제 주택을 안 사는 주체는 가계이긴 합니다만 그 앞단에 뭐 저희가 이제 B2B, B2C냐라고 봤을 때 기업 단이나 디벨로퍼 공급자 단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과정에서 가계가 저 준공되지 않고 입주가 불가능한 집을 사는 거를 포기하고 네. 또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심리가 깨진 것들이 심지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내려간 게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중국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그 밸류체인들이 무너진 게 1차적으로 이제 원인인 것 같고요. 결국에 뭐 팬데믹도 겪었고 또 이번 제로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의 노출도가 높을수록 소매 판매나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큰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그 안에는 시장을 좀 무시하는 듯한 정책들을 쓴 뭐 중국 정부의 탓도 있을 것이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위주로 돈이 있는 중앙정부는 보수적이고 이전에 부채가 많아서 정리가 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끌고 온 것들이 부동산과 맞물리면서 지금 중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중국의 지방정부 국영기업 그리고 부동산 이 구조가 굉장히 예전에 20년 동안 두터웠던 걸 잘 아실 네. 거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번 방문 때 또 느꼈지만 상당히 좀 많이 깨진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자금들의 관망이나 가게나 기업이 지금은 그냥 현금을 쟁이고 이제 지켜만 보자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중국의 지난 6월이었던 것 같은데 미분양 아파트 수가 우리나라 국민 수만큼 6천만 채다라는 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사실은
부동산은 사실 더 어마어마하긴 한데, 뭐 저희가 중국의 모든 그런 생산 지표나 네. 지은 것들을 보면 총량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고요. 그렇죠. 총량에 대한 이제 소비의 비율이나 어떤 재고가 어느 정도로 이제 유효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들 몸보다 뭐 글로벌 전체 설치량 대비해서 뭐 세 배씩을 생산하니까 네. 재고도 저희가 뭐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3, 4선 도시하고 1, 2선 도시 너무 다르고 네. 우리 외국 브랜드가 지금 가서 뭐 부자들이 싹 사라진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외국 브랜드는 주로 다 동부연안 도시들만 또 상대를 하셨고 그래서 동부연안 지역을 가보면 그쪽의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또 합니다. 네. 상해나 북경 뭐 전반적인 도시들은 재고 월수의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 매매가 아예 안 일어나니까 분양이 아예 없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충격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 지방에 가면 말씀하신 그런 재고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사실상 그쪽은 뭐 장기적으로 좀 답이 없는 또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딱 하나로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건 지금 중국 가게는 어떤 부의 증식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당초 작년쯤에 바닥을 저희가 칠 걸로 봤던 시각이 더 일본처럼 좀 길어지고 있는 건 현재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차트 보여드리면서 네. 질문하신 내용에서 이제 중국이 지금 제가 뭐 전문가들 좀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만 전달 먼저 좀 드리면 차트 네. 조금 띄워주시면은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금리도 인하하고 뭐 LTV도 올렸다고 그러고 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나팔수들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엄청 뭐 계속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럼 자꾸 회복이 안 되느냐. 지금 조정이 36개월에서 40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35%가 빠졌고 신규 착공 기준, 그러니까 건설 착공 쪽 기준으로는 21년 고점 대비 70% 빠졌고요. 네. 그리고 거래도 60% 빠졌습니다. 제가 가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니까 그 집을 안 가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의 부양책과 또 수요자 입장이 매칭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정부가 금리를 신나게 내리고 LTV 여건을 좋게 해주는 쪽은 사실은 분양주택과 신규 분양, 선분양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의 상단의 차트는 중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준공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디벨로퍼들이 지금 3, 4년째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네. 준공을 지원한다고 정부가 정책은 쓰지만 사실상 이게 준공률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80%였던 게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내가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40%만 입주할 확률이 있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로 치면은 건설사 브랜드 위주로 이렇게 살리는 게 회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젝트별로 살린다고 하니까 여전히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준공하는 거를 믿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준공률이 낮은 거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아무리 부양을 해도 부양하는 쪽에서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네. 갑자기 궁금한데 저 네. 이거 몰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허그라 그래가지고 네. 분양 보증을 받지 않으면 주택을 분양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30세대가 넘으면. 네. 한국에도 있는 제도가 네. 중국에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네네. 저희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분양을 뭘 믿고 지금까지는 받은 거죠? 그냥 건설사의 신용만 믿고 받았던 건가요? 시행사나? 건설사와 시행사 껴서 아, 네. 그냥 민간이 그래, 껴서 했던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거였군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여전히 우리랑 비슷하게 선분양 시장이나 네. 분양 시장이 좀 더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었고 네. 그렇게 흘러왔는데 뭐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헝다 같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그냥 무한 확장이나 이런 모로레즈들과 빠지고 네. 또 부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그게 제도적인 허점까지도 드러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보시는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하단에 가계대출 조기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뭐 지수화시킨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계속 갚는 데이터를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기 상환 비율이 높습니다. 보유자는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양은 안 하고요. 분양은 안 들어가고 구축이나 후분양 재고들만 가격을 후려쳐 주니까 그거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그 거래는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뭐 부양책하고 관계가 없고요. 네. 가계 대출 조기 상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중국 가계가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깨진 상태에서 내가 지난 2017, 18, 19, 20년 한 7, 8년 동안 받아 있는 그 주택담보대출 미상환금이 이제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중국은 고정금리 형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받으신 분들이 대출금리가 예를 들면 4.5%라면 지금 신규 대출 취급하면 3%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보유한 것도 불안한데 사실상 이제 갚는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소비, 그러니까 허리줄을 동여매고 소비를 줄여서 이제 빚을 계속 갚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준공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에 집을 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계속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그럼 저희가 이렇게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부양책은 뭐가 나와야 우리가 볼 때 서프라이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보시는 이 조기 상환을 막을 수 있는 기존 대출, 그러니까 은행권하고 합의를 해서 은행이 어쨌건 기존에 가진 그 고금리를 이제 까주는 형태. 이거 사실 작년에 9월에 한번 했거든요. 70BP 정도씩은 인하해 줘서 DSR을 낮춰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 주 전에 중국 그 블룸버그나 이런 쪽에 뉴스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 대출을 이제 금리를 까주는 형태. 이거는 10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결국에 중공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갔었던 8월 달 하순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걸 느낀 지 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그쪽 금융권에서 볼 때는 상반기까지는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충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좀 본 형태였고 뭐 올해 수출도 좋았으니까 그렇죠. 5% 성장하겠구나 이랬는데 재정 지출도 늦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불똥이 발등 불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재에서 볼 때는 추가적으로 중공 관련된 좀 뭉칫돈이나 지원책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갔던 상하이 포함해서 우리로 치면 강남 마용성 같은 서울의 핵심 지역 코어 지역에 있는 다운타운 같은 중국의 상해나 일선 도시에 마지막 남은 규제들이 좀 있어요. 뭐 외진이 와서 못 사고 네. 다주택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푸는 거죠. 뭐 거기까지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중국 주식도 빠지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가 안 좋은 건 아시는데 현지에서 예상하는 단기 결론만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좀 그림 차트 띄워주시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다 건설 경기는 더 나빠질 걸로 예상들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격도 조정폭이 충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기대치는 연말까지 가격이 그나마 대도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준이었고요. 건설은 최근에 이제 뭐 유가도 무너지고 중국발 뭐 철강제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이미 7월부터 반응이 안 좋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3년 전에 했던 신규 착공이 현재 중공을 이제 보여주게 된 앞으로의 경로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공급이 줄 수밖에 없고 하고 있는 공사들도 적은 데다가 중국률도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기존에 좀 사비라도 떠놓고 뭔가 하려다가 멈춘 것들을 지원이 돼서 좀 진행이 되면 투자 수요가 조금 받쳐졌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 건설 쪽은 최소한 내년 2분기까지도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지금 사실은 뭐 저희 쪽에서 보는 원자재 수요나 전반적인 건설 경기 관련된 뭐 입주 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보면 뭐 철강화학이겠죠. 네. 이런 것들은 현재에서는 일단 기대치를 더 낮추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9월, 10월에 이제 잔존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나 추가적으로 완화를 좀 하면 지금 저희가 보는 몇 가지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대도시의 이제 구축이나 기존 주택 매매가 선행 지표라서 이제 그거의 하단을 좀 기다려보는 정도가 현재 지금 중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가 디테일하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와 관련된 파생 리스크가 결국엔 지방 정부도 엮여 있고 가계의 이제 역자산 효과도 여전히 좀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그나마 건설보다는 좀 소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네. 조금 나을 것 같다. 내년 상반기를 바라볼 때는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왔습니다. 예. 아니 제조 쪽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유가 말씀하셨잖아요. 좀 급하게 네. 내려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65불 나오는 게 WTI 기준으로. 제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쪽의 경우는 그나마 올해 수출 또 여전히 제조업 네. 전반적으로 이쪽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는 뭐 투기적 수요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수요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민간 건설 쪽이나 부동산이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차라리 조금 더 공급 조정이 일어나고 네. 어느 정도 생산이 자제되면 차라리 이제 수요가 안 좋으니까 이제 내수도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요새 중국의 뭐 중요한 지표인 생산자 물가를 또 보더라도 또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도 결국에 뭐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내부 관련된 이런 그 내수 수요도 중요하잖아요. 네. 공산품 생산하면 어찌됐건 입주 수요도 좋아야 되고 뭐 소비 내구재도 팔려야 되는데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전기차나 뭐 가전 이관시는 좀 기대치가 현재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는 약하다 보니까 제조업도 당분간
공급과 수요를 동반해서 좀 조정을 할 것 같고 아마 유가 전망치가 더 내려가고 또 이런 커머디티,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해서 더 내려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중국에 지금 착공이나 투자 수요가 없는 게 1차적으로 제일 나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부동산에서 제가 궁금한 근원적인 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약간 정치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째 중국이 집이 부족한 게 맞냐, 1번. 네.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의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부동산에 세게 건 게 몇 년 됐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뭐 이 최고위층에서 이 정책을 바꿔주는 흐름이 있어야 저는 바뀔 거로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전 완전 근원적인 오히려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하신 수급이나 1인당 뭐 주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저도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의견이 조금씩은 수치에 대해서 다르지만 사실은 인당 거주 면적이나 앞으로 이런 그 구축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수요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충분하다는 의견이고 네. 지금 지어진 것들과 매칭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에서 보는 방법은 이제 뭐 면적 가지고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북아시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결국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중국 부동산 볼 때 뭐 임대 수익률 대비해서도 보고 또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이런 거 보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정 받아서 가격 대비 소득 이런 게 이제 배율이 2017, 18년도 돌아가긴 했는데 과연 그것도 적정하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또 중국 정부의 정책 시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엄하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수뇌부가 결국에 근원적으로 수뇌부 생각이 안 바뀌면 뭐 이거를 크게 근원적으로 못 바꾼다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요. 네. 일단 여전히 이번에도 제 질문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 뭐 저 같은 애널리스트도 많이 만나지만 이 부양책을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나 이제 생산을 너무 중시하고 소비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체로 국가의 전략 방향이 탈부동산인 부분과 네. 탈부동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저희 같은 뭐 가계부채나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보다는 지방정부와 해먹었던 어떤 버블 문제들 네.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한 재정, 그 지속 불가능한 버블이라는 부분이 이제 근원적으로 계속 이거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만족은 안 하겠지만 정말로 그런 의도로 본다면 동부연안을 밑으로 낮춰서 자산효과를 그냥 죽여버려서 그냥 평등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지금 된 거라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마진이 안 나오고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뇌부 생각은 계속 생산이나 공급망 그런 거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이 여전히 다들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탐욕을 약간의 이제 제거하듯이 이렇게 이제 동부연안 쪽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버티자는 거구나. 그래서 가계 기업의 행동이 뭐냐면 저도 중국 쪽 오래 살았지만 좀 그런 거보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좀 버티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네. 중국 분들 전반적으로 네. 뭐 압도적인 것도 있고 어떤 특정한 오피니언 리더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좀 내에서도 비교를 하면은 좀 무기력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그 안에서 전략을 좀 세우면서 네. 버티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 전략 방향이 그런가 보다. 밖에 나가서 MS 눌리고 공급망에서 막 수출하려고 그러고 국가는 부강한 것 같지만 허우대는 이렇지만 안에는 좀 내실이 좀 체질 개선한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버티자.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그 전략에 대해서 바꿀 거란 기대라기보다는 이게 버티다가 이제 디레버리징을 막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겠냐 정도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기대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뭐 일본을 보셨던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회복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시는 또 계기가 되니까 이제 주식 쪽에서는 자꾸 배당주나 장기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거나 그런 양태가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리바바 주식을 보면은 300불 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뭐 7, 80불 왔다 갔다 하고 일봉을 보면 오른 것 같지만 월봉을 보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 마윈을 한번 시진핑이 그렇게 세게 혼을 내고 나니까 어떤 호재가 있고 아무리 실적을 잘 내고 자사주를 사도 절대로 안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중국 부동산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봐서 저는 알리바바 주식을 사야 될 때는 마인하고 시진핑이 만날 때라고 감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진핑의 생각은
이대로 요번 나머지 4년을 끌고 가겠다에 더 가까운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고요. 아, 앞으로도 네, 이 집권 3기에 지금 팀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외국인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하고 네. 아쉽고 네. 무기력하게 느끼시고 네. 또 포기하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약간의 어떤 지금 현재 행보를 보면 뭐 당연히 문제가 많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어떤 문제점들을 전처를 안 밟겠다.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그 장기적인 문제점을 미리 땡겨서 불황을 감내하면서 난 이렇게 갈 거야.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부작용이 네. 있는지를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니까 물론 이제 시장을 그렇게 다루는 문제는 원래도 과격하고 불친절하고 권위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네. 지금 체질 개선을 안 하면 부동산 버블은 지속 불가능해. 네. 가계 부채나 이런 거는 안 돼. 저출산도 우린 곧 올 거야. 뭐 여러 가지 너무 보다 보니까 너무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 많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래를 너무 땡겨오다 보니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실 때는 아마 시장과의 괴리는 아마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지에서도 조금 그 현지 분들과 얘기 좀 한 거는 신흥 부호들이 떠오르는 거. 말씀하신 뭐 마인 같은 분이 다시 올 수는 없겠지만 네. 또 다른 또 제조 쪽이든 예전에 저희 뭐 판교나 이런 데서 부호들이 나왔듯 네. 각각의 이제 또 트렌드 세터들이 있고 지금 제조업이겠죠. 네. 거기서 오는 또 신흥 부호들이 좀 나오고 그분들이 조금 더 이끌고 그걸 좀 존중하는 것 같이 또 보이면 구조 개선 하에서 또 거기 안에 붙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마진을 다 훼손하고 그냥 다 같이 고생을 좀 하자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 부자들은 당연히 관망이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가들 정신도 조금은 조금 하드웨어 쪽이나 정부 국가 전략 쪽에만 좀 치우치다 보니까 좀 딱딱해 보이시고 좀 그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 관련주들은 투자를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일단은 현지를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본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매니저분들 또 애널리스트 또 그런 금융권이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 지금 거래 대금이 고점 대비해서 한 70% 빠졌고 네. 매매 회전이 10년 내 최저고 네. 굉장히 그 뭐 그냥 상상은 하고 갔죠. 뭐 지표를 보면 아니까 작년 5월보다 더 나쁘구나. 실제로 만났을 때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나 지금 현재 내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비관적이거나 조금 더 무기력한 상황이었고 개인들하고 외국인이 이탈한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만 좀 남아서 이제 기관은 뭐 계속 이제 블루칩이나 1등주를 좀 사고는 있지만 계속 배당주나 은행주에 계속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 은행주, 중국 은행주 뭐 결국에 퍼포먼스는 비슷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은행주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한 거는 예대 마진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마진 스퀴즈가 나는 상황에서도 은행주가 간 거는 결국에 채권형 자산의 쏠림이고요. 네. 지금 중국의 채권 과열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쏠린 것들은 결국에 투자할 거리를 못 찾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좀 제시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스트래티지스트 같은 전략가들은 이제는 은행주나 배당주는 좀 과열이 심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배당주를 우리가 내년에도 완전히 놓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좀 다른 거를 보는 시각들도 조금 듣고는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실적이 좀 바닥에 와 있는 일부 소비주나 이제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홍콩 쪽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규제는 이제 그쪽에서 볼 땐 규제는 완전 끝났다예요. 물론 이제 손발을 다 자르듯이 네. EPS 증가율이 안 나오고 예전 같은 수익성이 안 나는 상황에서 그게 성장주냐 대안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쪽에서는 홍콩을 지금 많이 사고 있죠. 네. 기관만 열심히 홀로 사고 있어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전략적인 변화들은 좀 체감을 했고 이제 안 좋은 건 저희가 아니까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제가 그냥 느낄 때는 그냥 여전히 그냥 1등주 중심으로 강자 독식 유저의 형태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을 좀 매집하는 전략 정도. 그리고 CSI300으로 대변되는 본토의 블루칩이나 1등 기업들, 또 홍콩에 이제 규제가 끝난 게임이나 플랫폼이나 일부 소비재 기업,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지겹지만 저희가 제약주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생물보안법 얘기가 된 바이오테크가 아니고요. 네. 순수 제약. 항소제약 같은 것들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사고 있었고요. 그쪽에서 이제 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년을 좀 계약하면서 어차피 이 경쟁에서는 결국에 이제 제로섬 게임이고
거기서 좀 생존한 애들을 좀 보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제가 연결해서 조금 소비 네. 상황도 조금 변화 특징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앞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에 노출도가 많은 일선 도시 동부 지역 중심으로 올해 소매 판매가 제일 형편없었고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되게 생소한 지역들이지만 중국의 3사선 지역들은 올해 소매 판매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은 좀 활성화됐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상단에는 이제 중국의 주요 소비재나 뭐 의류 브랜드들 이제 매출 증가율을 작년하고 비교한 거고 밑에는 이제 호텔의 객실당 매출 같은 것들인데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리오프닝 하자마자는 그나마 외식, 영화, 뭐 이런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가도 오르고 서비스가 분출을 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물건은 안 사지만 내가 바람 쐬고 뭐 먹고 가족 중심으로 이제 놀겠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소비재는 이제 더 안 빠지는데 서비스 가격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안 간다는 거죠. 이제 여행도 단가가 내려가고 네. 더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고 작년에 중국의 다이소 같은 미니소 같은 브랜드들이 엄청 떴었고 이제 가성비로 더 쥐갑을 닫고 이런 게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 외식이라든지 또 티켓값이라든지 호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계속 그 섹터별로 계속 소비재가 이제 안 좋은 걸 좀 반영하지만 몇 분의 의견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낮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가 경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수요 부진 대비해서도 좀 과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성이 너무 좋은 나라고 굉장히 프로모션과 장사를 너무 극악하게 경쟁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과할 정도로 저가 경쟁을 하는 경향이 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 뭐 잡아주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진정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일부 화장품들도 저가로만 로컬 화장품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격을 올리는 애들도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일부 소비재는 조금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소비의 특징은 어쨌건 부자들이나 고가 소비가 안 좋은 건 사실이 팩트고요. 동부 연안이나 우리 외국인들이 외자 브랜드들이 노출도 많은 지역이 안 좋은 것도 팩트고 대신 조금 올해와 내년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일부 소비재나 재화 소비는 이미 이제 조정 폭이나 가격이 좀 하단에 왔다는 의견을 좀 듣고 와서 네. 대표적으로 저희랑 직접은 아니시지만 뭐 로컬 화장품 그리고 중국의 그 정책을 쓰고 있는 가전 제품이나 스마트폰 오늘도 이제 뭐 화웨이나 이런 게 계속 네.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이나 그쪽의 면세점 그쪽의 인바운드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중국이 물가가 많이 싸졌어요. 되게 많이 싸져서 네. 제가 10년 전에 고객을 모시고 가도 정말 뭐 미세먼지도 많고 가성비도 안 나오고 제가 살았던 데지만 사람이 영악해져서 한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가서 새치기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내가 이 물가를 왜 돈을 내고 있어야 네. 되냐를 했다면 네. 지금은 꽤나 서비스도 좋고 이제 아마 재화나 명품이 거기서 가격을 더 인하하거나 가성비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장 일본은 아니지만 어떤 인식만 좀 바뀌면 생각보다 스타벅스도 싸고 여러 가지가 좀 싸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지에서 보는 또 좀 좋게 보는 산업 중에 이제 내부 면세점들 시내 네. 면세점 최근에 허용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아 이게 점점 더 외국인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본인들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애국 소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거기서 지옥 같은 경쟁을 이긴 애들이 조금씩 소비재가 좀 보이긴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전이나 스마트폰 또 통신기기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은 대체로 바닥을 좀 찍었다는 의견들이 소비 쪽에서 좀 듣고 나왔습니다. 소비 중에서 하나 여쭤보면은 어제 전기차 관련 데이터가 되게 잘 나온 편이더라고요. 그걸 신 무슨 자동차라고 부르던데 네, 중국에서는 네, 네. 자동차가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전자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소비랑 우리랑 그런 관련 없어요. 이제 중국에 우리가 못 파니까 중국 자동차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거기서 어쨌건 전체적인 자동차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연을 포함한 전체. 네, 전체. 네, 네. 네, 내연차 포함해서 나쁘고 지금 뭐 침투율이 올라오는 건 당연히 전기차가 지금 압도적으로 50%를 넘었기 때문에 내연차를 밟고 일어선 거죠. 제로섬 게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배터리, 전기차,
전반적인 하락세는 이어지고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 자체는 최소 내년 춘절 전까지는 좀 내려간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충분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은 그 이관신 정책 때문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수 전기차만 하는 쪽에 대한 시각은 꽤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닥을 네. 찍고 추천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오늘도 이제 배터리 쪽에 CATL 이런 쪽이 감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국내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네. 리튬 가격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반등은 어렵다라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산업 자체가 공급 과잉에서 조금씩 이제 정리가 시작하는 단계로 내년 상반기를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차는 이제 중립 정도에서 중립 이상으로 좀 보는 시각들을 현재 전략가들이 좀 제시한 얘기를 조금 다수에게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투자할 나라가 많은데 왜 중국을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팀장님 신흥국 다 커버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매력도가 가장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사실 저희는 뭐 지금 인도가 가장 저희가 네. 커버하는 국가가 사실은 뭐 제가 중국 중심이고 네.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정도 저희 같이 팀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뭐 단연 인도가 지금 탑픽으로 하고요. 네. 중국은 제가 이제 너무 깊게 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견은 비중 확대긴 합니다만 우선순위는 인도고 시장에서 당연히 지금 너무 마이너하게 지금 중국이 관심 밖으로 지금 거의 그들만의 리그같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저희도 동의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몇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주 공격적으로 신흥국에서 인도보다 뭐 이렇게 비중 확대를 더 세게 하시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국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네. 저희 예측이 증시도 뭐 상당히 직접 투자하시기 곤란하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투자 대상이 아니어도 모든 쪽에 다 지금 어부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네. 다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의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 최대한 어떤 주도 산업들이나 정책 전략이나 그 가격에 대한 변화는 선별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를 하시면 더 집중적으로 보시겠지만 제가 투자를 권고하기 위한 핑계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예 시장을 분리해서 보실 수가 없는 제조업의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요. 네. 제 탐방기를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내년에도 무지하게 어려울 거고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이 돌아서지 않으면 당연히 지방 정부 어려워지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왜 그걸 들어야 되느냐인데요. 국내에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중국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보조금 혹은 저리 대출을 계속 받는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그 OLED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 분야에서 사실은 내년에 만약에 지방 정부 지금 재정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산업 아이디어가 저희가 미국만 진출하고 유로존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다른 나라로 안 밀어내거나 그 나라 가서 같이 경쟁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냐에 대한 것도 저희는 아이디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디스플레이처럼 좀 모호하게 중국이 LCD 다 잡았고 이제 OLED까지 저희를 쫓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년 올해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입이나 정부 지원이나 이런 쪽이 줄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아이디어로 본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빼고 볼 수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뭐 완벽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그러겠지만 지금은 연말까지 놓고 보면 신규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인도는 이제 개별 주식을 못 사고요. 네. 못 사고. 그다음에 인도 루피화가 환율이 구조적으로 절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절하되고 있죠. 계속 네.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미국 같죠. 인도 증시를 센섹스를 보면 엄청 오른 것 같지만 이걸 달러로 바꿔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는지가 약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인도가 매력이 매우 많은. 사실 지난 40년 동안 인도 루피아가 90% 절하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도 인도가 탑인가요? 아 저희가 뭐 그냥 신흥국 내에서. 네. 사실은 중국하고 인도를 막 롱숏으로 제시하진 않아요. 근데 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최근에 퍼포먼스로 보면 인도가 탑픽일 수밖에 낮죠? 네. 낮고 네. 그게 좀 더 낮다는 거지만 팀장님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환을 안 볼 수 없는 거고 저도 신흥국을 오래 본 경험상 기본적으로 환 리스크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대항마처럼 혹은 저희가 신흥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봤을 때는 뭐 워낙 인도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쫓아가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순수한 절대 수익률 추구 측면에서 보면은 인도도 그런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인도는 저도 사실은
어쩔 때는 좀 왜 오른지가 좀 헷갈릴 때가, 물론 이제 중국도 네. 복합적으로 빠지지만 네. 인도도 개인이 저는 주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개인의 수급이나 이런 걸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조적인 얘기나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는 경향도 저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금은 리스크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CSI 300지수, 뭐 ETF 같은 거 투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투자자분들은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요? 네. 제가 요거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은 사실은 여기 상단에 보시는 거는 중국의 CSI 300 ETF 중국 내 기관과 뭐 정부 자금이 이제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는 게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수는 당연히 지금도 바닥을 기고 있고 뭐 3년 내 저점이고 PR도 뭐 낮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위아래로 보시는 차트는 위는 이제 본토의 그 기관들이 제가 만난 분들 포함해서 계속 CSI 매집을, CSI 300 매집을 한 두 달째 하고 있고, 보시는 하단은 본토의 자금이 홍콩으로 내려가서 연도별로 이제 강구통이라는 이제 홍콩 주식 순매수 추이를 보여드리는데, 역대 최강 수준의 추세로 홍콩을 사고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알리바바가 2차 상장으로 이제 발행을 홍콩으로 돌아오니까 홍콩 그 강구통 유니버스, 그러니까 본토 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홍콩 그 유니버스에 들어가면서 알리바바가 이제 어제도 급등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개인들 빠져나간 걸 그냥 기관이 메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CSI 300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접근들을 내년을 얘기들을 현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건 이 안에서 경쟁이 모든 데서 마진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빨리 빠져나가는 애들과 여전히 그 경쟁 중인 애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이 CSI 300이 5,000개 상장계 종목 중에서 걸러진 분야별 섹터 1위이고, 실제로 중국이 지금 3년째 ROE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우량주라도 지금 뭐 ROE가 빠지면 이게 저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2분기 마지막, 그러니까 최근 나온 실적에서 CSI 300 지수에 있는 대형주들은 일단 턴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어질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개인이 계속 버릴 때 이 종목들을 어찌됐건지 매집하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시기를 저희는 맞출 수도 없고 네. 큰 틀에서도 못 맞추고 있지만, 내년을 바라볼 때 현지에서는 1등 기업들 걸러진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체인 CSI 300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투자하자는 의견을 상해 쪽의 의견들은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홍콩의 경우는 미국이 긴축을 끝냈을 때 나빴던 적은 없다. 물론 지금 5년째 홍콩이 네. 디레이팅을 하고 있고 홍콩도 지금 팀장이 아까 지적하신 종종의 그런 체제적인 리스크나 어떤 기업가들 정신이 이렇게 눌리고 규제의 리스크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급이 주체가 지금 본토로 바뀌고 있고, 본토도 굉장히 홍콩에 대해서는 어쨌건 그 수출주들이 내년에 트럼프든 미국의 공격에 따라서 이제 내수주로 좀 돌아섰을 때 최우선순위에 있는 주식이 홍콩에 좀 많다는 시각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하우스는 항생테크, 지금 단계에서요, 가격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는 CSI 300이나 항생 H 이렇게 네.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도 여전히 좋진 않아서 제가 갔다 오고도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가 물어봤던 네. 우리나라의 연관을 좀 시켜봐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많이 빠진 종목이 중국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사고 싶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재에서 좀 들은 유망 산업 테마하고 연결해서 상황하고 좀 이제 그림 좀 띄워주시면요. 네. 이거는 그냥 현지에서 보는 중국의 지금 산업 사이클인데, 지금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건 저희가 좀 관련이 많은 신재생 쪽이나 뭐 중국의 자동차나 이런 쪽 산업들이 전기차 포함해서 아직은 좀 내려간다는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중국이 좋아야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인 것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중국의 사이클로 좀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태양광 포함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것들은 내년 춘절 이후 2분기 정도의 사이클을 좀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 이건 사이클 측면에 저희가 받은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바닥에 여전히 있는 게 금융하고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금융부동산 이런 사이클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이나 이런 쪽이 심지어 내년 춘절 전까지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좀 낮춰놓고 보시고, 그럼 조금 좋아진 건 뭘까라고 가정하면, 사실 연계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중국의 전자, 가전,
또 통신기기, 아까 말씀드린 일부 소비, 네.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좀 턴을 좀 하고 있는 단계라서 상대적으로 B2B로 좀 연계가 되는 국내 기업들이나 상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베팅보다는 좀 테크 쪽에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이나 반도체 이런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요들이 내수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테크나 일부 이런 그 가전통신 전자 쪽으로 현재 의견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저희 기관을 많이 만나봐도 연말까지는 뭐 기대감이 너무 바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 쪽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회피할 거냐 아니냐의 정도의 차이로 올해 연말에 중국은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갔지만 제 자료에 보면 좀 마지노선으로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더 문제가 생겨라고 보실 수 있는 지표 몇 가지 있는데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마오타이 같은 중국의 백주 네. 섹터 담당자를 만나는데 사실 중국의 백주 가격을 보는 건 우리나라 디렌 가격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삼전처럼 중국이 마오타이를 많이 갖고 계시고 시총 1위잖아요. 시총 1위였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은행주를 뺏겼습니다. 아, 그 많은 걸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총 1위 뺏기고 지금 어깨가 막 축 처진 채로 예전에 베스트 막 백조 애널리스트가 어깨가 이제 처져서 네. 저를 만나면서 한 얘기가 어쨌건 저희가 업데이트 드리고 거지만 백주 가격이 마지노선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깨지면 부동산의 역자산 효과나 고가 소비로 이미 반토막이 난 도매가가 고가 주류가 더 깨진다는 건 좀 문제가 이렇게 나쁜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말에 이제 중국의 상황이 몇 가지 지표가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는지 여부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부양책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냥 연말까지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 갈 건지 이 정도로 다음에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추절을 앞두고 소비가 네. 굉장히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네네. 중국 시장은 조금 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1부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